자, 이번 시간은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내용 중에서 재정비 촉진 사업과 관련된 사업 시행자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비 촉진 사업에서 사업 시행자는 개별법에 따른 즉 재정비 촉진 사업 대상에 해당되는 그 각종 뭐 개별법 적용 대상 관련해서 그 개별법에 사업 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도시민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뭐 재개발 사업이면 재개발 사업에 대한 시행자, 주로 조합 등이 사업 시행자가 됩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시장 군수가 직접 뭐 사업을 이제 시행하거나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주택공사나 지방공사를 사업 시행자로 이제 지정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임의사항하고 그다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두 가지 좀 나눠집니다. 자, 그래서 뭐 임의적 사업 임의적으로 뭐 직접 시행할 거나 또는 주택공사나 지방공사를 진행해서 할수 있는 경우, 이거는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에 의해서, 즉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가 동의가 있는 경우, 이때는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시행하거나 또는 주택공사나 지방공사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해서 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우선 사업구요. 우선 사업구역은 재정비 촉진 구역 중에서 뭐 소형주택 공급이라든지 또는 이주 대책 등이 필요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할수 있는 그와 같은 사업구역이 우선 사업구입니다. 이와 같은 우선 사업구역도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가 있으면 이때는 시장 등이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 등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해서 의무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행자, 일단, 뭐, 이 부분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총괄 사업 관리자와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재정비 촉진 사업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뭐, 그와 같은 이제 관리자가 총괄 사업 관리자입니다. 그래서 총괄 사업 관리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를 시장 등의 총괄 사업 관리자로 지정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 사업 관리자는 해당되는 이제 사업 중에서 뭐 기반 시설, 뭐 도로나 상하수도 이와 같은 기반 시설의 설치나 또는 기반 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 분담금 또는 지원금 관리, 뭐 이런 업무를 총괄적으로 이제 관리하는 게 총괄 사업 관리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사업 협의회가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재정비 촉진직으로 지정되면 뭐 재개발 사업이라든지 뭐 재건축 사업이라든지 뭐 시장 정비 사업, 자, 이런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관련된 사업, 시행되는 사업을 일정 규모로 해서 묶어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자, 그러면 뭐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뭐 세계 조합,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서 뭐 5개 조합 등이 만약에 있는 경우, 뭐 이와 같은 경우 해당된 조합별로 각각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 대상 뭐 사업 시행자의 의견과 관련해서 의견, 뭐 조정, 자, 이런 게 이제 필요하고 이와 같은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구성이 되는 게 사업 협의회가 됩니다. 자, 그래서 재정비 촉진 계획 수립권자, 즉 시장 등은 협의 또는 자문을 위해서 사업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 목적은 뭐 지역 주민의 의견 조정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이와 같은 경우 각각 사업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 협의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구성 인원 원래는 20인 이내, 20인 이내로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상
사업장과 관련해서 사업장, 즉 재정비 촉진 구역에 10곳 이상이 된다. 즉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구역이 10곳 이상일 때는 이때 이제 인원과 관련해서는 30인 이내로 해서 각각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사업협의에 있던 구성, 인원, 뭐 이 부분 자주 출제해야 되니까 이 부분 좀 인원수, 뭐 사업협의 구성할 때 이제 구성원수, 뭐 각각 이제 조건에 따라서 뭐 원칙하고, 그 다음 뭐 구역이 10곳 이상이면 30인 이내로 해서 각각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사업협의의 소집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업협의의 개최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가 필요할 때 각각 소집 개최를 할 수가 있고, 또한 사업협의회 위원, 즉 협의회 구성 위원의 2분의 1 이상의 개최와 관련해서 요청을 한 경우, 이때도 사업협의회 개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기준, 자, 이 부분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서 다 했습니다.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시행하거나, 또는 주택공사 등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해서 사업을 시행할 때, 이때는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대상 사업에 주민대표회에서 경쟁입찰방법위에서 추천한 자가 있으면, 그 추천한 자를, 시공자로 해서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은, 주민대표회의, 그걸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시행 촉진하고 지원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사업 시행자 변경. 자, 원래 이제 재정비 촉진 사업 시행자는 자,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 시행자가, 재정비 촉진 사업에서도 사업 시행자가 됩니다. 근데, 진행이 지연이 되는 경우, 이때는 뭐, 시행자 자체를 변경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도시미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사업이나, 또는, 재건축 사업이 지금, 재정비 촉진 사업에 의해서 진행이 되면, 원칙은 조합을 설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설립된 조합이 사업 시행자가 되고, 그리고 대상법에 따라서 정하고 있는 절차, 조합이 사업 시행 계획 등과 관련해서 작성해서 시장 군수로부터 인가를 받고, 이런 절차는 개별법에 의해서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런 절차가 지연이 된다. 그 밑에는, 대상이 이제 사업 시행자를 시장 등 이제 직접 하거나 또는 주택공사 등을 지정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기간이 두 가지가 나 있습니다. 개별법에 따라 조합 설립을 받아야 하는 경우. 근데 조합 설립과 관련해서 재정비 촉진 계획이 결정, 고시가 된 날로부터 2년이 될 때까지 조합 설립과 관련해서 인가 등과 관련해서 인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이제 조합 설립된 이후 조합이 관계법에 따라서 개별법에 의해서 사업 시행 계획 작성하고 마찬가지로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는 3년 이내 각각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하지 않았다. 그럼 이때는 대상 사업과 관련해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직접 시행하거나 또는 주택공사나 지방공사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해서 각각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 기간 2년하고 3년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 각각 절차 이 부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시행자 변경 부분 아직 출제가 안 됐지만 출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재정비 촉진 사업과 관련해서 각종 뭐 건축 규제 완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 재정비 촉진 계획 수립할 때 필요하면 뭐 국토회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 지역과 관련해서 용도 지역을 변경하는 게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뭐 제 국토회법에 따르면 현재 제1종 뭐 일반 주거 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근데 이제 재정비 촉진 계획 수립할 때 제3종 뭐 일반 주거 지역으로 변경한다. 자, 이런 게 허용이 됩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재정비 촉진 계획 수립할 때 뭐 국토회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폐율 그리고 용적률과 관련해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폐율하고 용적률 한도와 관련해서 그 한도를 완화해 주는 내용으로 해서 각각 뭐 계획을 수립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건폐율하고 용적률에 대해서도 완화하는 내용으로 수립하는 게 가능하다. 그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사업 시행에 따른 각종 관련된 법에 따른 기준 완화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 설치 기준 자, 이 두 가지 완화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건 이제 재정비 촉진 지구 유형 중에서 중심 지형하고 고밀 복합형 여기 두 가지입니다. 여기 두 가지 유형과 관련해서는 학교 설치 기준하고 주차 설치 기준 이 두 가지는 완화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학교 설치 기준하고 주차장 설치 기준 주거 지형일 때는 완화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심 지형하고 고밀복합형 두 가지만 즉 완화 대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법에 따른 가로구역별 높이 제한과 관련해서 재정비 촉진 계획에 의해서 완화를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자 이것도 재정비 촉진지구 유형 중에서 고밀 복합형과 관련해서는 재정비 촉진 계획에 의해서 완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학교하고 주차장 설치 기준, 그리고 뭐 건축법에 따른 가로구역별 높이 제한, 뭐 완화와 관련해서는 염두에, 재정비 촉진지구 유형에 따라서 각각 달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구별해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선 사업 구역에 대한 특례. 우선 사업 구역은 재정비 촉진 지구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이제 재정비 촉진 사업을 할 수 있는 하기 위해서 지정된 구역이 우선 사업 구역입니다. 자,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거 환경 개선 사업 구역. 자, 이런 구역은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을 묶어서 재정비 촉진 사업을 할 때는 주민 이주 대책. 자, 주민, 주택의 소유자하고 세입자,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 이런 게 이제 필요하고, 이와 관련해서 지원 등이 필요하다. 그럼 이때는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 구역보다 우선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재정비 촉진 계획과 관련해서, 재정비 촉진 계획이 법적 절차 거쳐서 결정 고시가 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재정비 촉진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사업을 진행하거나 또는 결정 고시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관련된 사업을 각각 별도로 수립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우선 사업구역 안에서 특례 이게 적용이 됩니다. 이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재정비 촉진 사업에 따라 건설하는 주택을 이제 건설할 때 주택의 규모하고 해당되는 주택의 건설 비율, 자, 여기에 대해서 각각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재정비 촉진 사업에 따라서 주택 건설할 때 주거 전용 면적 85 이하 주택의 건설 비율과 관련해서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재정비 촉진 사업에서 시행이 될 때는 해당되는 사업구역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전체 세대수 중에서 80%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80이고 비율 80% 이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일 때는 재정비 촉진 사업에서 재개발 사업이 시행이 되면 전용면적 85 이하의 세대수가 전체 세대수의 60% 이상 되도록 건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비율, 뭐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 재개발 사업일 때 각각 해당되는 비율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증가되는 용적률에 따라 주택의 건설 비율에 조정해서 나왔는데, 자, 법적으로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만약에 이제 용적률을 증가시켜주게 되면, 그 증가된 용적률에 따라, 해당된 주택의 건설 비율은, 따로 다르게 이제 정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개발 사업에서 사업 시행할 때 특례입니다. 특례인데, 이때는, 사업 시행 방식을 한지 방식에서 사업을 시행할 때, 이때는 입체한지 건축물하고 토지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에 대해서 원래는 이제 한지 방식이 하게 되면 다시 토지로 이제 돌려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재정비 촉진 사업에 따라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에서 사업을 시행할 때는 이때는 건축물 소유자나 토지 소유자 신청이 있으면 입체 환지 방식에서 각각 나중에 뭐 분양이나 공급해 주는 게 가능합니다. 여기 이제 입체 환지란 건 토지를 토지로서 돌려주는 게 아니고 건축물하고 그 부속 토지에, 자, 부속 토지에 대한 지분으로 해서 돌려주는 이와 같은 이제 방식이 입체한지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주택 등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 또는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해서 입체한지하는 방식에서 계획 수립하는 게 가능하고, 이때 입체한지와 관련해서는 채비지가 아닌 토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계획 수립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일단 여러분들이 단답형 대비해서 용어 입체한지 이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방세 감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 지방세 중에서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 이건 이제 재정비 촉진 사업과 관련해서는 각각 감면을 할 수 있는 대상에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감일 부담금과 관련해서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따라 수도권 정비 계획 지역 안에 건물을 건축하거나 또는 사업지향이 이전하게 되면 감일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정비 촉진 사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관련해서는 감일 부담금을 건축물과 관련해서는
가밀 부담금을 부과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과 자체 아예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밀 부담금 일단 단답형으로 해서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그 옆에 이제 용어 그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개발이익 한수 등과 관련해서 나왔습니다. 첫 번째 이제 기반 시설 설치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도시재정비 촉진법에서는 자 기반 시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의 내용이 주택법에 따른 간선시설하고 성격이 좀 비슷합니다. 주택법에 따른 간선시설은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던 전기나 도로, 상하수도 시설하고 주택단지 안에 설치가 되는 도로, 상하수도 시설하고 중간에 연결시켜주는 시설이 간선시설입니다. 근데 지금 재정비 촉진 사업에 의해서 사업 시행되면 이거는 대부분 다 새롭게 설치를 해야 됩니다. 뭐 도로나 상하수도 시설이나 또는 전기, 또는 통신과 관련된 시설, 자 이런 것 다 새로 설치하기 때문에 명칭은 기반 시설로 되어 있지만 성격은 간선 시설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도로하고 상하수도 시설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전기, 가스 공급 시설, 지역 난방 시설과 관련해서 공급하는 자 그리고 통신 시설은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각각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거기에 나 있는 시설이 주택법에 따른 간선 시설하고 성격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재정비 촉진 사업에서는 다 새롭게 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명칭이 기반 시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은 이제 기반 시설 설치는 언제까지 설치해야 되냐? 그래서 이건 이제 해당되는 사업, 즉 재정비 촉진 사업과 관련해서 공사 완료가 돼가지고 준공검사 신청일까지 준공검사 신청일까지 설치 완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은 원칙은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그러니까 뭐 조합 등이 이제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개발 이익 한수와 관련된 내용이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주거 안전 조치하고, 뭐 주거 실태 조사, 그 다음에 주택 수요 조사, 뭐 임대주택 건설 계획, 그리고 임시 거주 시설하고 순환 개발 방식, 뭐 이런 부분이 각각 관련된 규정에서 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임대주택에 이제 건설하고 온 것. 자, 그래서 뭐 임대주택 건설해서 공급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용적률을 완화를 해주는 경우 이때 이제 일정 규모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해서 공급해야 됩니다. 근데 이때는 용적률 완화에 따라 증가되는 용적률에 75% 범위에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각각 임대주택으로 건설해서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공급되는 공급해야 되는 임대주택의 비율 증가된 즉 용적률 완화에 따라서 증가된 용적률의 75%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제 임대주택 건설을 할 때 전용 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임대주택과 관련해서 건설 비율입니다. 자, 그래서 뭐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초과하는 임대주택과 관련해서는 임대주택의 비율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율은 최대 50%입니다. 그래서 50% 이하 범위에 해당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대통령령, 시행령에서는 40% 이하로 해서 공급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출제되는 규정이
법률 규정에 근거해서 출제되면 50%고, 그 다음에 시행령. 시행령은 주로 끝에 조례가 붙습니다. 조례가 붙게 되면 이때는 최대가 40% 이하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법 규정, 뭐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출제하냐, 아니면 시행령에 있는 내용을 출제하냐, 여기에 따라서 최대 비율이 각각 달라집니다. 이 부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임대주택 건설 공급할 때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비율, 이 부분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공급은 국토교통 장관이나 시도지사나 뭐 주택공사나 지방공사에 각각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보칙과 관련해서 나있습니다. 그게 이제 투기 제한이 나있습니다. 지금 이제 재정비 촉진 사업에 따른 주택을 건설해서 자 공급을 할 때 주택을 공급 즉 분양 받을 수 있는 자격과 관련해서는 즉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는 자격과 관련해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1을 준해서 그 기준 1 이전에 자격 요건을 갖추면 주택을 공급할 수가 있고 그 이후에 뭐 주택 등을 이제 취득하게 되면 공급할 자격 이게 인정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을 공급할 자격 즉 기준 1과 관련해서 정하는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재정비 촉 진지구 고시와 관련해서 고시 1을 기준해서 그 이전에 뭐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자기 인정되고 그 이후에 이제 취득하면 인정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도지사가 따로 별도로 정한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을 해당되는 기준을 기준해서 뭐 자격과 관련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준일 이후에 대상 지역과 관련해서 뭐 취득하면 자격이 인정 안 되는 경우. 그 첫 번째 보면 기준일을 기준해서 그 이후에 하나의 필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이 됐다. 그러니까 한 필지가 뭐 두 개 이상의 필지로 분할이 된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단독주택이나 다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이 됐다 이렇게 되는데 단독주택하고 다우주택일 때는 소유자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다세대주택으로 되면 소유자가 10명으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주택하고 건축물이 분할이 되거나 또는 공유자 수가 증가되는 경우가 됩니다. 토지나 또는 주택과 관련해서 토지 같은 경우에는 분할 그리고 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유 관계에 해당한다. 이때도 권리자가 증가되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하나의 대지 안에 동일인 소유인 토지하고 주택이, 토지하고 주택이 각각 분리해가지고 소유한다. 분리해서 소유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소유자가 증가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 철거하고 다세대나 그 밖에 공동주택을 건설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것도 소유자가 늘어나는 경우죠. 이런 경우는 대부분 투기 목적으로 해서 이루어진 행위 때문에 기준일 이후에 이와 같은 형태로 해서 취득했다. 그럼 이때는 주택 공급받을 자격을 인정 안 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주로 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게 이제 제한과 관련된 내용, 그 부분만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